안에서 더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외국인 주민에 의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슬기로운 울산 생활. 마지막으로 외국인 주민이라면 한국에서 진행해야 할 필수적인 행정적인 일과 관련된 팁입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갖춰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바로 체류 자격이라고 하는데요.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면 단기 체류가 되고요. 유학, 연수, 투자,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장기 체류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외국인 등록은 언제 하는 거예요? 네, 외국인 등록도 시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기 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민이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요한 준비물이 있나요?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 본인이 직접 주소지 가나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나 출장소로 방문하면 되는데요. 울산에는 이곳 울산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유일합니다. 오실 때는 여권과 컬러 사진, 수수료 3만 원을 준비하셔서 오시면 되고요.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류 자격별 추가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체류 자격별 추가 외국인 등록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확인하고 챙겨서 방문해야 헛걸음하지 않겠죠? 만약 외국인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훼손 또는 분실 후 14일 이내에 다시 울산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가지고 가야 하는 서류는 최초로 발급받은 때랑 같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체류기간보다 더 머물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여기 울산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만료 당일 전까지 서류를 챙겨서 이곳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니까 잊지 말고 꼭 기한 내에 하도록 해요. 그런데 혹시나 어학연수를 마친 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을 하게 되거나 관광하러 왔다가 한국인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현재의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 자격의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 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 자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반드시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도 여기서 귀화 신청을 했었어요. 5년 이상 한국에 있으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에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 귀화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귀화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아, 예.
일반 귀화를 신청하실 때는 본인의 증명사진이 부착된 귀화 허가 신청서와 그다음에 여권과 영주증과 같은 본인이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의 생계 유지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 관련 서류, 본국 범죄 경력 증명서, 그다음에 한국인 두 명 이상의 추천서, 마지막으로 본인의 본국 출생 증명서랑 그 이를 바탕으로 한 가족관계 통보서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수수료와 같이 접수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또 추가 서류 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34조 2에 따라 외국인 등록 신청과 귀화 허가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임산부, 장애인, 고령자 등 온라인 방문 예약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방문 예약을 하지 않아도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하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미리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슬기로운 울산 생활! 오늘은 울산에서 살면서 꼭 해야 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랑 하나씩 차근차근 하게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혹시나 또 비자, 신분증, 귀화 등 문의사항이 있다면 1345로 전화해서 외국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두세요. 울산